필드를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슬슬은. 쉽게 먹을 수 있어. 혼소차랑 피치발톱 이런 걸로. 자, 흑마 봅시다. 흑마 법사. 노움 페라투요. 어때요, 이거? 이게 참 저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어그로덱에 이걸 쓸 거냐고 생각하면 약간 민물하고 효과가 날수 있어. 상대편 카드는 없애긴 하지만 결국은 상대편의 어떤 키 카드 뭐 휘둘러치기라든가 뭐 어루만살이든 이런 걸 태우자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컨트롤 덱에 이걸 쓴다고 했을 때 상대도 컨트롤 덱일 때 상대의 어떤 키 카드를 태우 느조스 같은 거 태운다 뭐 이런 얼반 같은 거 태운다 이러면 좋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카드가 지금 그래서 어떤 흑마에 쓸 거냐는 거야. 상대 덱을 카드 태우는 건 카운팅 되고 무조건 좋은데 내가 이거를 위닝 흑마에 넣었을 때 이거 위닝 흑마에 있으면 민물하거나 진배 없다. 반대로 내가 컨트롤 덱에 썼을 때는 차라리 이 자리에 파멸의 여자 쓰면서 오히려 좋은 카드를 쓰고 싶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딱 어떤 그 양반된 어떤 토론의 장에서 나오는 얘긴데 저는요 이 카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마 컨셉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좋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새로운 컨셉의 덱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카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그로 덱에 그냥 2코 2, 3이라는 스탯으로 써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아까 이게 상대의 천벌이라든가 휘둘러치기 뭐 정신작용 이런 거 태워도 좋고요. 상대 카드를 카운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손해보는 카드가 아니야. 2코 2, 3이라는 스탯인데 상대의 카드를 없앨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카운팅도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컨트롤 덱에 쓴다고 했을 때도 상대의 키 카드를 태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도 나는 반대 생각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스탯으로 페널티가 있거나 내가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맞아. 카드가 아주 좋다고 봐요. 물론 이 카드를 쓰면서 뭐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의견 많이 달라. 아주 다른데 2코 양조사, 4코 양조사, 4장 이거 죽게 써서 총 터뜨리고 5장을 그러면은 태웁시다. 그러니까 뭐 양조사 이득 안 하고 한 장만 터뜨려도 좋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는 그 카드가 아쉬워질 수가 있거든. 맞아요. 다 그리고 뭘 터뜨려도 사실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30장 좋은 거 넣잖아요. 응. 네, 그래서 맘가 태워도 좋고요. 뭐 그다음에 뭐 무기 그냥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태워도 좋고요. 일단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없구나라는 걸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 특히 컨트롤 대 컨트롤 대전에서는 이 카드 없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 카드 상대가 못 써. 이걸 두장 쓴다? 두 장을 다 태워. 얼방 두장다 태웠어. 뭐 연부 같은 거 태워도 되고. 그쵸? 만약 진짜 안 좋은 거 태워서 뭐 예를 들어 뭐 상대 카드 만에 신비한 지능 태웠다. 그것도 괜찮아요. 진짜 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알렉, 얼방, 메디브 뭐 이런 거. 대박 치면 진짜 말 그대로 미쳐야 본전인 카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카드를 넣어서 손해보는 페널티는 내 덱에 다른 걸 빼고 이걸 넣어야 된다. 라는 정도인데, 그러면 되죠. 재밌어. 응. 나는 이 카드가 되게 좋다고 봐요. 필수 카드인가? 그래서 필수 그러니까 카드야. 물론 나와 봐야 알아. 나와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의견이 갈려. 그 얘기는 정말로 이거는 그럴 만한 아까 플로리님이 얘기했지만 잘 만든 카드란 얘기예요. 써봤을 때전 이게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전 이거 쓸것 같아요. 예, 저도 쓸것 흑마를 같아요. 하게 되면 저도 카드 태우면 짜증나요. 엄청 짜증나요. 네, 빛이 우상 하나 남았는데 태워봐요. 아, 정말 그냥 열받지. 뭘 다른 건몰라도 그 스탯도 풍의 평균이고 수행사제 세 상대 장 카드 일부러 하나 줘가지고 태우기도 사라지면서 하고 일부러 상대 태울 덱 때도 컨셉도 많은데 알수 있으며 이거 그냥 잘하면 바로 한 상대 장 키 없애는 거 카드 자체가 태울 나는 수도 좋은 거 있는 같은데. 카드가 완전 좋은 거 같아요. 불이라는 그러니까 건 그리고 동의할 보통 수 없음. 드루이드 같은 경우도 빛의 우상 처음 건 깔고 두 번째 건 넣는단 말이야. 상대가 컨트롤 덱이라고 했을 때. 근데 두 번째 빛의 우상을 이걸로 태워봐. 아, 나오기 전에. 그럼 그러니까 뭐. 10장이 막 차고 그러면 억지로 태울 때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바로 태우는 거라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맞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가끔 컨트롤 덱에 흑마 이게 어디다 넣냐. 컨트롤 덱할 때 이거 안 내고 영능 누르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2턴에 이걸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그로 빠른 덱이면 이거 내면서 필드도 압박하면서 태워도 되고 상대 컨트롤 덱이면 그때 영능 누르고 나중에 써도 돼요. 맞아. 왜이 악물고 구리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본인이 구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구릴까라고 생각하면 난 충분히 좋은 점도 있거든. 저는 제일 모르겠어. 기본적인 하스도 제일 기본적인 게 1대1 교환을 30장 대 30장 싸움을 하는데 한 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키카드가 되면 좋은 거고 아님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마가 구리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마 없어는요 이번 확장팩 운고로 전에 모든 확장팩에서 항상 상위 티어였어요. 이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렌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운고로 빼고는 전부 흑마는 영웅 능력이라는 특수한 어떤 영웅 능력 때문에 항상 상위 티어였어요. 흑마 자체가 구립,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어쨌든 해봐야 하겠죠. 그리고 구린 건 사장돼. 그래서 이걸 쓰거나 쓰건, 흑마가 안 하면 이거 뭐 어차피 못 쓰는 그건 거고. 그래. 사냥꾼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모르겠어.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컨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자체만은 정말 논란이 많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이게 구리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뭐 카드를 3장 다쓸게 아니라면 덱 태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카운팅이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카드가 키 카드를 좀잘 태우면 좋고 잘 엄한 거 태워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억지로 태우게 만들 때가 분명, 아니, 억지로 태우게 만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치. 그냥 내면서 태우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카드를 쓸 거냐 안쓸 거냐 좋냐 나쁘냐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쓸 거고 좋은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일리당 같이 생겼다, 이거. 오프. 좋다. 철면수심, 강렬한 마르카, 공포의 분주. 룩삼, 주펜더, 플러리 안 좋다, 아이오니, 던, 의견 많이 냉녀. 갈리네요. 이게 지금 좋다라고 한 사람이 방금 노움페라투 철면심 플러리 포함해서 마스카 룩삼 주펜던 좋다 그랬고요. 따윤이 던 레니아온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재밌겠네요. 아 이게 근데 이게 틀렸다고 그 사람이 못하거나 암암보가 아니라 이거는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좀 고만 팔어. 마약 사범으로 잡혀간다. 그런 사람들은 카드를 억지로 태우면 안 돼. 그치. 네. 이 카드 그냥 태운다니까요? 완전 그냥 태운 아이고, 거지. 세게 나가야 돼요? 우리 세게 나가요, 이거? 아니 그리고 레니아오가 안 양 뭐예요? 좋다 그랬어. 이거 무조건 좋은 카드야. 아니, 상대 패 터지게 고통의 수행사제 막 1댐 주면서 억지로 태울 때도 많다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공짜로 태우는데, 이거를. 개꿀이지.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 개좋습니다. 영능 써가면서, 이거는 2, 3 내면서 태우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 카드 무조건 좋아요. 진짜 좋아.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악랄한 공포의 군주. 4코, 5코 사운드 악마네요. 내 턴이 끝날 때 모든 적 하수인한테 피해를 줍니다. 어때요? 턴이 끝날 때. 약간 지옥 그거, 6호 66 전투의 함성 그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그쵸. 다만, 그건 이제, 확장팩 나오고 아, 노움페라투 적군한테만. 찬성파와 반대파 모아서 대전하자. 이건 적군한테만 그거 모든 하수인. 그러니까 확장팩 나오고 노움페라투 찬성파에서 반대파 모두 대회 한번 해? 한번 해요? 한번 할까? 재밌겠는데? 레니아오가 요즘 게임을 말은 잘하는데 게임을 못하더라고요. 벌써 딜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때 봤어요. 그 고인물컵에서 아, 봤는데, 예. 뒤에서 봤는데, 레니어의 게임 수준이 진짜 예전 같지 아, 않다. 2회차 고인물컵 누가 우승했어요? 태상님이 아, 우승했어요. 태상이. 아, 재밌겠다. 한번. 근데 보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입만 살았다. 근데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 아니다. 게임은 잘하는 건 아니다. 아, 오케이. 아, 웃긴다. 알겠습니다. 저는 악랄한 공포의 군주이가. 왜요? 아, 웃겨서. 아, 저이 카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드 5코 4호. 왜냐면 상대편한테 한정으로 1데미를 주는 거고, 턴이 끝날 때마다 주는 거라서 전투의 함성도 아니고, 어그로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 카드를 잡지 않으면 매턴 하수인들이 1피해를 받기 때문에,
5코스트 4호라는 어떤 스탯에 약간의 좀 손해가 있긴 하지만 악마 종족 값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어그로도 잘 끌리면서 일단 확정적으로 네턴 끝날 때 1대1을 준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곧 4호. 네. 지역불 정령처럼 심형불 정령 뭐 그런 것처럼 그렇죠. 모든 나숙이 오코 PAL 이게 만약에 4코로 줬으면 이건 사기 카드예요. 왜냐면 그냥 나가면서 전투 함성으로 적에게 1, 1 데미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뭐지 매턴 끝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어그로가 엄청 높은데 이게 4코까지 해서 스탯 페널티까지 없으면 악마인데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뭐 5코스트에 안 쓰더라도 나중에 뭐 악마의 경우랑 같이 쓰거나 그렇게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요 카드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카드 자체는 좋다. 다만, 네, 좋은 것 같아요. 카드 자체는. 네, 다만 이 카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어떤 그 덱 컨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나마 화수인이네. 자, 강제된 희생. 아군 하수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하수인과 무작위 적 하수인 하나를 처치합니다. 요거 약간 아군 하수인 하나. 네. 어그로 되게 쓸 때요. 그런 거 있잖아. 집에 당한 주민 내고 상대가 도발을 냈어. 네. 전고정 냈어. 그때 이거 쓰면 개꿀이긴 한데 야, 이 무작위라는 게 좀 그러니까 이게 상대 되게 따라다는데 상대가 뭐 그니까 좀 약간 묵직한 덱이면 한 장 잡는 게 되게 큰데 어그로 덱이야. 막 술사나 기사인데 막 어그로 덱이야. 그러면은 이건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강제된 희생. 아 이것도 내가 하수인 죽이면서 상대 하수인 그것도 무작위라서 이게 효과를 보려면 나는 어그로 덱이고 상대는 컨트롤 덱인 경우에는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제압기로. 그러네요. 서로 어그로 싸우면 진짜 쓸데없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어그로 싸우면서도 근데 아 3만화 주고 필드를 먹느냐 되게 애매한 카드. 어둠의 화살이 더 좋지 않을까? 아, 너무 도발 확 뚫을 때는 너무 좋을 수 있어서 이거는 어그로 덱에는 무조건 쓰겠는데요. 한 장은 두 장까지는 몰라도 근데 도발 뚫는 거 생각하면 올빼미가 낫지 않아요? 올빼미를 잡지 못하니까 아, 이거 모르겠다. 절대 3코스트 쓰는 카드는 아니에요. 내 하수인도 많이 안 끌려있을 테니까, 3코스트에는. 그러니까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내가 어그로 되기 위해서 희생할 만한 하수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상대가 컨트롤 되기 위해서 이거에 죽을 하수인이 좀 세야 돼. 그래야 손해보는 느낌이 아닌데 이거 썼는데 내 어그로 이거 어그로고 상대가 컨트롤 되기 때문에 상대 막 성기사 영누르 신병 죽어봐. 아 이거 애매하다. 아주 간단하게 치명적인 사격과 비교했을 때 얘가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네요. 근데 치사도 잘 그리고 쓰거든? 요즘 중매 이런 하수인도 많이 없어서 내가 약한 하수인을 죽인다는 보장도 많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전 이 카드를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저 코스트 높을 때 써야 되는 건 맞는 코스트 높을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영착도 있고 폭발성 그 뭐야 4코 터뜨리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코스트 높았지만 또 그 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별로 안 돼요 이거 보면. 맞습니다. 버립시다. 강제된 희생 요구사론에서 강제된 희생 나오면은 요구사론 죽고 상대 거 죽겠네. 되게 좋겠다. 자 핏빛 타격 1코 1-1인데 전투의 함성 아군 하수인 처치하고 1-2를 얻습니다. 아 자꾸 내거 처치해요 자꾸 왜? 아 자꾸 내거 처치하네. 뭘 먹을까? 알? 얘네 거 알 먹는다고? 플로리가 좋아하는? 데빌사우루스 알 넣어요? 넣을까? 한번 넣고 해볼까요 윈이 형만? 근데 야 이거를 썼는데 얘 1코에 얘가 나오면 얘를 못 내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테러닥스 넣고 알레고 그 다음 주에 테러닥스를 먹는 게 좋지 않아? 테러닥스를 먹어요? 아니 그니까 4코 4사짜리 그 테러닥스 있잖아.
적응 두 번. 3코에 알레고 4코에 그 테르박스가 좋지 않아? 아 이거? 나 이거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알이랑 같이 씁시다. 4코스트에 5. 아니 5533. 알 알에 얘 말고 네. 4코 테로닥스나 아르고스 쓰자. 아 이거 왜 내 내 걸 죽이니 자꾸. 힘들어 죽겠네. 그 거미가 있는 것 유령들린 거미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중매가 굳이 먹자면은 저거 있겠다. 후공인데 1턴에 지배당한 주민 동전 이걸로 먹어버리면서 3311. 3311. 근데 구린 것 같아 나는. 제 별로 쓰기 힘들겠네요 이거는. 코스트 11이라. 아주 좋다. 꺼지세요 피피나게. 자, 행상인 아직 있죠? 야생 안 가고. 어? 행상인? 어둠의 행상인 1코 뽑는 거. 야생 갔지? 아 야생 갔나? 근데 못 봤죠? 아 흑마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흑마를 안 나서 모르겠어. 걔 진짜 갔어. 넘어가죠? 넘어가죠. 자 영혼 흡수 생명력 흡수 하수인 하나에게 피해를 2줍니다. 뭔 말이죠? 뭐예요 이거? 하수인에게 2를 주고 생명력 2 흡수한다는 거예요? 몇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 2패를 2주니까 그만큼 흡수하겠지. 2? 아 주문약 버프 받으면 3 흡수하고? 이 카드 있잖아 느낌으로. 3코에 생명력 흡수 3코에 2 데미지 주고 2 흡수하는 거. 똑같은 카드 아니야? 그렇죠. 그거 근데 하수인이 아니라 본체에도 가능해요 그거는. 아 본체 아 그러네. 본체에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고하나 때문에 1 코스트. 근데 그건 3코지만 얘는 2코니까 얘 쓸만할 수 있겠다. 아 이 데미지는 근데 아까 또 그 신드라 그거 있잖아요. 마법사 카드 중에 1코 2댐 무작위 주는 거. 이 데미지는 항상 애매해요. 그리고 이거는 2코스트라 안 써요 이거는. 저렇게 뭐 안 써. 아 안 써요. 알겠습니다. 안 써요. 갑시다. 별로 안 쓰는 카드예요. 2뎀이 너무 별로야. 3뎀이면은 내가 아까 사제 그 생각 삼킥이랑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진짜 카드 막 만드는구나. 아니 야수인은 피해를 받을 때마다 카드 한 장 버립니다. 와 3코 36. 난 이게 왜 구리다고 생각하냐면 왜 웃었냐면 그러니까 내 덱에 있는 카드 태우는 건 괜찮아. 내 손에 있는 카드 버리는 거는 이거 쓰고 나서 내 손에 한 장도 안 남을 수 있어요. 물론 3코 36이 스테이지 상당히 좋아. 악마야. 생긴 것도 막 어마어마하네. 네. 어그로 되게 이거 쓴다? 생전 누르면서? 이게 나가 있고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이게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리는 거겠죠? 그치. 속에 있는 카드 버리는 거지. 아 말체자를 그 인프 내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버리는 거에서 이거 낸 다음에 손에 막 식기 골렘에다가 저 자바스 이런 거 있으면 완전 좋지. 한 장 정도 어때요? 버리는 한 장 정도 그러니까 3코 36이니까 버리는 거 한 장 정도 괜찮아. 그런데 스탯은 너무 좋아. 스탯이 너무 좋아. 악마야. 퀘스트 악마. 퀘스트 악마. 아 퀘스트 악마. 네 상대가 버려주잖아요. 그러면 퀘스트가 공짜로 차는 그러네. 거 아닌가요? 그러네. 퀘스트 1만화 때 써놓고. 맞네. 퀘스트 악마 하면 상대가 버려주네. 그거 괜찮네. 퀘스트가 왜 날라가? 퀘스트 깨고 퀘스트가 버려진다. 아 퀘스트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에 퀘스트가 버려진다고? 그러네. 와씨. 아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섯 발 때리기가 쉽지 않아. 맞네. 왜 이렇게 웃기냐 이 카드?
퀘스트 흑마? 아니야. 그냥 딱 나가면 여섯 발 맞을 것 같아. 그 턴에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나 쓸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3턴에 얘를 칼로 내. 그럼 내 손에 있는 게 날아갈 거 아니야. 네.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난 생마니까 생존에서 계속 다음 턴 4턴이잖아? 생존 2코. 또 다음 턴 생존 3코. 쓰지 말자. 아 써봅시다. 한번. 안 쓰려고 하지 말고. 버리기 흑마. 자바스 넣고 희귀골렘 넣고. 내가 지금 그 버리기 흑마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파멸의 수호병이랑 라카리 지옥사냥개 쓴단 말이야. 네. 근데 걔네가 생각보다 잘 굴러가요. 실제로 진짜 잘 굴러가. 그 저 뭐지 1코 말체제라 인프도 쓰고 하니까. 근데 얘는 말체제로 인프랑 연계할 수도 없는 게 얘가 말체제로 인프를 잡아버려. 와... 재밌는 카드다. 이게 그리고 그건 그것도 있네요. 뭐? 역시 진화 뭐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카드 다 태워먹을 수 있어요. 토 나온다. 진화 뭐 진화 태화 뭐 이런 걸로 나올 분명히 나와요. 이게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 아, 몇 시간 한다고 나와. 재밌겠다. 태우는 맛이 있겠구만. 개구리다 개구리야. 네. 아, 버리는 카드도 버리는 카드가 띡 나오니까 보이지. 어떤 제압기가 빠졌고 네.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지금 논페라토 얘기할 게 아니라 얘가 더 핫한데. 얘를 무조건 얘는 근데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안 쓰는 카드로 너무 굳혀져 있잖아. 아, 그거 그래. 네. 버립시다 얘는 안 쓰는 카드니까. 자 모독. 아, 이 카드 이게 뼈개 걸륜무 같은 연계 카드죠. 모든 아스에게 피해를 해주고 하나라도 죽으면 이중 한 번 더 지전합니다. 이거 상대 체력이 1, 2, 3, 4, 5 있으면 이거 한 장에 다 죽어. 아, 그럴 일 근데 별로 없어요. 이거 탈로스랑 진짜. 같이 쓰면 최소 두 번이야. 2 데미지, 1 데미지. 어, 왜 남들이 갓 카드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싶지? 갓 카드 개사기래요. 이거 뭐 별로 안 사기 같은데. 너 묘수병 걸려서 그래. 야 그런가 별로 안 나와요 진짜로. 아니 생각해봐 이거 탈로스를 썼어. 탈로스 되고 이거 쓰면은 광역 네. 2데미지 1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3데미지가 들어가. 네. 그리고 뭐 집을 그거 집을 쓰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얘는 만약에 어그로덱 같은데 뭐 체력 1 남고 막 이렇게 된 토템 같은 거 깔고 이런 데 있잖아. 그럼 고리랑 연계해도 고리 먼저 쓰고 체력 1로 그러니까 예를 2, 2, 3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고리로 2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쓰면 1 죽고 2 죽고 3 죽으면서 정리가 다 돼. 그러니까 이게 정리기는 흑마가 많아요. 지불도 있고 안불도 있고 뒤틀리 황천도 있고. 물론 이게 저만 왔긴 한데 탈로스도 뭐 성낸다면서요. 연계잖아요. 아 글쎄요. 이거를 울부짖는 마귀와 같이 쓴다? 울부짖는 마귀? 내 손패 다 버릴 수 있겠다. 무소유 흑마 하자. 아 이거 글쎄요 이거 이게 그렇게 그리고 극악이 잘 안 나와요. 1, 2, 3, 4 그렇게 잘 있지 않아. 어그로 덱 뭐 어그로 들어있든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카드 자체는 상당히 확실히 좋은데 네가 얘기한 게 뭔지 알 것 같은 게 광역기가 많은 흑마 업사라서 이게 그렇게 필요가 없냐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그로 덱에 당연히 안 쓰겠고 컨트롤 덱에 쓰이겠지. 근데 초반에 네. 집을 안 잡혀서 지는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 상대 막 멀록 막 필드 깔았을 때 공포마와 함께하면 그쵸? 필드 정리가 어. 깔끔. 그럴 때 얘를 쓴다는 거는 완전 안정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아야 거기다 탈러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공포마는 패치돼서 걔 안 됩니다. 모든 하수인 피해 1. 근데 상대로 하여금 역시 각을 봐야 된다는 게 이 카드를 보고 그 점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순 있어. 그러니까 요새 위닝 흑마는 뭐 그렇다 치지만 컨트롤 흑마가 사장된 이유가 상대의 빠른 네. 템포에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때 얘가 이 코스트에 모독을 두 장 쓰게 되면 최소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지. 맞아.
재밌는 카드네. 저 좋은 것 같아요. 컨트롤 흑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 카드의 단점 좀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디자인이 네.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약간 귀신 머리카락 같잖아. 나 이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 막 귀신이 우물에서 막 머리카락 나오는 거 그 느낌 들어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영혼 뭐 뺏는 뭐 착취 뭐 이런 건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징그럽냐? 너무 무서워.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배반. 아군 하시는 상대편. 아 이게 뭔 개똥카드야? 아, 왜 이래 나한테? 어? 뭐 울부짖는 마귀 준다고? 6코드에서? 네. 6코드에서 울부짖는 마귀 준다고? 이건 있잖아요. 파메리 연자랑 연계하면 되겠네. 5코스트 들여서 필드 완전 클리어.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 배반. 재밌는 카드 이거. 일반. 요그사론에서 아쿠나사인 배반 쓰면 요그사론이 저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네. 아 유튜브 이런. 그러네. 약간 진짜 흑마가 정말 힘들긴 한가 보다. 이걸 또 얘한테 주면서 파멸의 연자 배반 쓰면 5코스 핀저 완전 클리어. 어뢰 종말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다만 얘의 차이는 그거예요. 어뢰 종말이는 그러니까 어뢰 종말이 쓰고 상대가 이걸 못 잡으면 물론 종말이가 제압당할 수 있지만 못 잡으면 필드를 굳히고 다음 때 내가 먼저 갖고 온다는 게 있어. 네. 근데 얘는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먼저 필드를 깔아. 또 하나는 저 먼저 깔죠. 얘는 종말이랑 연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어뢰 종말이는 어뢰를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써도 어뢰는 좋지만 얘는 얘 자체만으로 못 쓴단 말이야. 아 배반을 어떻게 좋게 쓸 수 있을까요? 배반은 진짜 파멸이언자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돌팔이 배반 쓰면 돌팔이가 뭔데? 이걸 어떻게 주면서 모독각을 또 좋게 만들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폭탄 분대를 쓴다고? 굳이? 이거 쓰려고 폭탄 분대를 집어넣을 거예요? 흑마법사에 오콘스트를? 폭탄 분대 그냥 오데미지한테 두드려 맞으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좋게 쓰지 이걸? 배반 이거 있겠다. 야 이거 있겠다. 떠올랐다. 돌팔이 연금살 네. 내고요. 배반으로 줍니다. 돌팔이가 어디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원래 있던 카드 있잖아. 3코 5 하수인 낼 때마다 내 본체에 5데미지 주는 거. 배반을 준 다음에 리로이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가 두 개가 소환되면서 10데미지 맞으면서 리로이로 16데미지. 좋았다. 그게 그 턴에 나 그 다음 턴에. 아, 한 턴은 안 되네. 코스가 안 되니까. 16데미지. 16데미지인데 내가 돌파리를 내놓으면 상대가 이걸 잘 안 잡을 거란 말이야. 쟤 이거 죽겠네? 내가 그 다음에 배판을 주고 리로이를 딱 쓰면 16데미지인 거지. 압도 없지. 아, 연불. 어때? 그럼요. 괜찮지? 14데. 뭐 동전 있으면 16... 그것도 되고요. 동전 있으면 돌파리, 배반, 리로이, 16데미지. 재밌는데요? 좋다. 아 아쿠나스이다 이게 피해 상대편에 준다고? 아 뭐냐 이거는 재밌지 뭐 이런 카드가 나왔네. 이거 왜 흑마 카드야 그리고? 흑마 파멸의연제랑 저거라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다. 아 뭐 어떻게 잘 쓰고 싶다 이런 카드들. 근데 떠오르지가 않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컨트롤 흑마에서 2코에 모독, 뭐 3코에 뭐 저 버티고 4코에 지불, 5코에 배반 저거, 뭐 암불, 막 지옥불, 심연불 정령 다 할 수 있겠네. 정리하다 죽겠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근데 진짜 그건 될 것 같아. 파멸의 한자밖에 못 쓴 게 돌팔이를 던져놨을 때 상대가 돌팔이를 잘 안 잡을 거란 말이야. 재봐라. 저 돌팔이, 지한테 피해주는 건데 안 잡아줄 거란 말이야. 자기 체력이 막 진짜 막 적지 않아.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턴에 돌파를 하는데 탁 치고 배반으로 주고 리로이 쓰면
21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가. 맞아. 그리고 지가 낼 거 아니에요, 그 턴에. 그치. 하수인 또. 안 내고 막 100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듯해. 아, 괜찮아. 느낌 있어. 네. 다음 거 가봅시다. 핏빛 약탈자군 10코스냐? 전투의 함성, 이번 게임에서 죽은 모든 악원 악마를 소환합니다. 게다가 예, 저게 영능력, 생명력 흡수 피해를 3 줍니다. 3딜 주고 오, 3일 하고 야, 엄청 좋은데? 아, 역시 무거워요. 어, 영능은 슈퍼 좋은데? 도발 악마가 어, 이거? 파면 그 3코 3호 도발 있어. 만화 수정 하나 깎아먹는 거. 그리고 공허방랑자. 그리고 어, 라카리 지옥사냥개. 그 정도? 드조스네요 이거. 약간 드조스 느낌. 드조스처럼 쓰고 영능할 3코스트 3일 3데미지 2코스트 3데미지. 영능의 파괴력이 그렇게 많진 않네. 아 이거 이것도 애매하다. 좀 애매해. 너무 무거워. 10코 너무 무거워. 네. 약간 느조스를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뒷심을 본다고 하기에도 솔직히 난 이거 쓸 것 같으면 자락서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은 악마 그러니까 전투의 함성 능력을 제외하고 영능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영능인데 그래도 난 자락이 더 좋은 것 같아. 자락. 아, 잘 쓰고 싶다. 잘 쓰고 싶다. 흑마 카드가 다 왜 이 모양일까요? 아군 악마를 모두 소환합니다. 모든 아군 악마를 소환합니다. 자락 쓰고 이거 쓰면 어떻게 돼? 영능 쓸 때마다 66짜리 나올 수 있겠죠? 66짜리 나오면서 3딜 주고 생명력까지? 네. 완전 사기인데? 영능이 바뀌지 않을까? 아 자락을 쓰고 이걸 써서 영능 바뀌죠? 바뀌겠죠? 야생에선 쓸만하겠다. 야생에서? 네 말가니스 쓰고 자락스 쓰고 괜찮지. 그리고 66짜리 그 쓰고 공허소환사도 쓰고 막 이러면 아 얘 너무 아 전투 함정이 조금 그렇다. 그 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뭐 의문이에요. 아 근데 버티는 흑마? 이거만 바라보고 버티는 흑마? 이거만 바라보고 버티는 흑마 하기에는 영능 뒷심이 분명히 사기긴 해. 3딜에 3 회복이면 근데 별로인 것 같아. 그걸로 역전할 순 없어. 자락은 죽지 않은 필드. 그러니까 상대가 직발 딜이 없으면 필드 싸움에서 자락이 무조건 필드를 잡고 할 수 있거든. 이것도 쓰고 자락도 써야죠. 그럼 영능은 어떤 걸 써? 먼저 영능은 선택 두 번 변신하는 거죠? 두 번 되나? 아 너무 무거운데? 보통은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 자락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이걸 먼저 써서 악마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자락을 네 그 다음 자락 모르겠습니다. 전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네. 너무 무겁다. 10만화 야 느조스 느낌으로 쓰는 건데 느조스도 잘 안 나올 때 많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악마 중에 악랄한 공포의 공주랑 울부짖는 마귀밖에 없는데 울부짖는 마귀는 버리고 공포의 공주도 상당히 좋은 카드긴 한데 도발이 아니라서 애매하다.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안 쓸 것 같습니다. 구립니다. 다음 피해 여왕 라나텔 5코 16인데 생명력 흡수 내가 버린 카드 하나 공격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여제 있잖아요. 2코 14짜리 네. 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걔한테 버프 줘서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 악마도 아니야 게다가. 이번 게임에서 내가 아 이거를 써보자. 아, 뭐 어떻게 안 쓸까요 이거? 아 생명력 흡수 아니 버티는 응마에 이거 쓰려고 버리다가 얘 버려져요. 울부짖는 그 녀석이랑 마귀 녀석이랑 아
아, 체력이 너무 낮다. 아, 체력, 이야. 아,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쓰려고 막 버리고 있다가 얘가 착 날라가. 참, 열받겠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카드를. 그리고 생명력 없는데 공격을 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맞아. 돌진도 아니야. 공격력을 잘 키워놨어도 이거 냈는데, 생명력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포텐도 없어. 그래서 안 써. 이번에 나온 흑마 카드는 모독, 노움페라투, 악랄한 공포의 군 정도는 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덱을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아, 버튼을 제일 한쪽. 좋은 카드가 오히려 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아, 파멸의 연자 배반. 인정. 깔끔한 배반. 정리기. 아키치마처럼. 흑막 없사는 또 죽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노움페라투 괜히 참 묻어가는 거 아니야? 구리다고? 원피라. 넘어갑시다. 전사입니다. 와. 자, 썩은 얼굴. 팔